안녕하세요. 저는 손민자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희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사 김경순입니다. 2018년 10월에 취업되었습니다. 네, 2018년 8월 달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 학생의 정선 최옥희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인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사. 취업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일자리 상담사는 다양한 경험 축적으로 전문적인 직업 상담사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취업 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사회계층 이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46개 임대주택에 직업상담사를 2인 1조로 파견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입주민에게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연계, 알선 등 맞춤형 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상담사들에게는 정기적인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SH 임대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해요. 상담하는 내담자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알선과 또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생님, 제가 일을 통해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카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다고 그런 막 목소리 높게 말씀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비록 조그만 일을 이렇게 도움이 됐는데 그분한테는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다가 저도 이제 가장 보람이 됐고 그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지만 제가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더 이렇게 한층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제가 삶의 의욕을 얻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고 또 업체에서 이런 좋은 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일자리 상담사로서 자부심 느낍니다. 내담자 분들께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때 되게 막막하고 잘 모를 때 안내해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등대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가 어디로 갈지 또 다시 찾아가는.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사가 이뤄낸 기적. 12,000건의 일자리 상담을 통해 무려 1,000건 이상의 취업을 이뤄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상담사님께서 제 취업을 도와주셔서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신 상담사님과 SH공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유진 상담사님과 SH공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상담사님 너무 감사해요.